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굉장히 위험한 길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그렇죠. India's Most Dangerous Road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험난하고 좁고 가팔라 보이네요. 가장 위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 되겠습니다. 인도에 the single lane, single lane이네요. Pangi via Kishtubar Road is located in a remote part of India within the Himalaya Mountains. Mm-hmm. 자, 1차선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single lane, 그냥 하나로 된 길이에요. 이거가 이제 뭐냐면 이름하야 이제 인도 힌디어가 될 것 같은데 그죠? 팡지 비아 키스트바 로드라고 될 수가 있는데 이 길은요 어디에 위치했냐면 히말라야 산맥 안에 인도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길입니다. The narrow dirt road 굉장히 좁은 포장이 당연히 안 됐겠죠. 이 먼지로 막 이루어진 그런 길은요 was traveled by mules 노새를 거기다 끌고 노새들이 주로 이제 이거를 이 지역을 다니는 그런 길인데요. Now, 그랬었던 길인데요. I'm sorry. Many more modes of traffic can be seen crossing the dangerous route. 옛날에 노새를 끌고 여기를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은 이제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이 위험한 길을 가로지르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됐죠. To travel a 52 kilometer stretch of road, it may take up to 8 hours. Up to 8 hours. 52km에 장장 이르는 이 길, 이 길을 갖다 다 간다고 했을 때 최대 8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어떤 트래픽 그런 트랜스포테이션을 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This is because of dangerous conditions like fog and rain. 그냥 이 길 자체가 좁고 dirt road라는 것뿐 아니라 안개도 있고요. 비도 내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위험한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8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험난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길은 정말 어떻게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좁은 흙길은 노새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So the narrow dirt road, 그렇죠. 흙, 먼지 아주 그냥 포장이 안 된 그런 길이 되겠죠. 과거니까 was traveled by mules, 노새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네요. 52km의 길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대 8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bad weather conditions도 고려를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 하려면 to travel a 52km stretch of road. 자, 이 52km가 쭉 뻗어있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stretch를 쓴 거죠. It may,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대라는 건 up to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8 hours. 자, 두 번째 우리 단어 집어넣는 표현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되게 귀여운데요. 이 world map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만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I plan to, 난 뭘 할 계획입니까? To the world's most beautiful and remote places. 전 세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외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여행을 하고 싶은 계획이 많죠. Travel to가 되겠네요. Number B, the truck's driver kept changing. 자, 이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른 길로 가려고 앞차가 너무 느리거나 하면 그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차선을 변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changing lane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